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경제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회적 경제 기업 제품과 용역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선언식을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발달장애인 20명이 소분과 포장 업무를 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사회적 취약계층인 발달장애인들에게 일자리와 함께 평생교육을 제공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그 어떤 자립을 위해서 이런 일들은 많이 하고 있지만 탈루처가 굉장히 적어서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 인식을 좀 개선해줘서 좀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과 용역의 공공구매 확대를 위해 경기도 산하 26개 공공기관이 뜻을 모아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선언식을 공동으로 열었습니다. 참여기관들은 사회적 경제기업의 가치를 위해 함께 소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우리는 같이 소비한다 공동선언을 하고 기관별로 연도별 사회적 경제 공공구매 목표액과 실적을 공표하며 사회적 경제 우선 구매 비율 준수에 대해 약정했습니다. 더 다양한 사회적 기업들이 공공기관의 구매, 용역의 레코드를 쌓아서 더큰 시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렇게 마중물 역할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우수한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들이 판매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 일자리재단은 구매 연계를 위한 공공기관별 매칭 상담회를 진행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과 용역의 공공구매 활성화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 이 밖에 청년기업과 노인기업 등에 대한 공공구매 활성화 방안 논의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경기GTV 구영슬입니다.